동지 여러분, 대한애국당 강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 사는 30대 청년이다, 부부입니다. 대개민족의 후손이기 위해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맞습니까? 집안을 깨끗이 하고,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빨래도 깨끗이 해서 우리 가정을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분들, 지금 왜 여기에 모여 있으십니까?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더 이상 더럽히는 꼴을 참지 못해서 아닙니까? 국보 이승만 박사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더러운 소련군의 앞잡이 김일성 일당이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잿더미를 다 치우고 상단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정희 각하의 새마을운동이 바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3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 각 분야에 몰래 잠입해 있었던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난 촛불 난동을 때 거리로 기어나왔습니다. 용목, 인격, 행동, 품격 등 너무나 깨끗하고 청렴 결백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언론형 기획이 민노총 깔거지 전교조 선동꾼들을 홀로 깨끗이 청소하려 하셨고 그러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밤이면 촛불을 들고 나와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촛불 난동으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검찰, 사법부, 지식인 등등이 쓰레기인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북쪽의 더러운 쓰레기 김정은 정권까지 깨끗이 청소하라 하셨습니다. 참수작전도 계획하시고 레짐 체인지 정권교체 국제전략을 펼치셨더니 종북좌파들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홀로 싸우시다가 서청대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동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님 대신에 저 더러운 쓰레기를 치웁시다. 나라가 이렇게 더러워지는 꼴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실 겁니까? 맞습니다. 깨끗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73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생해온 쓰레기들을 이번 기회에 쓸어버립시다.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종교도 국제 경쟁력과 경제와 기업을 망가뜨리는 민노총,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여 거짓 언론, 여론조작, 찌라시 선전선동이라는 언론연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더러운 돼지 새끼에게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두고 가선 안 됩니다. 이번에 조원진 대표님과 일행들이 워싱턴 DC에 가시는데 한미혈맹과 UN을 동원해서 함께 청소합시다. 여러분, 대개민족이 사는 깨끗한 한반도를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구호하겠습니다. 죄 없는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돼지 새끼에게 놀아나는